앞을 그냥 자 이렇게 품종이 두 가지 자 요거하고 품종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오늘 이것 좀 알려드려야겠다. 목백원이야 목백원 이것 좀 알려드려야겠다. 아주 1년 내 꽃피는 거야. 아주 목백원이야.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백입니다. 지금 보셨지? 백원이야. 백원이야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하나 있으면 있겠지는 베란다 있죠. 한쪽 이렇게 그 이 전체가 이게 나무가 있으면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가위 쪽에 하나가 길게 하나. 얘는 성장이 빠르니까. 근데 얘는요 실내에서 햇빛만 잘 들으면요 색깔도 진하게 핑크색 있죠. 빨간색 핑크색이었고 잘 자란 꽃이 많이 뭉쳐있으면 이뻐요. 저 수국이 그러잖아. 이게 한바꽃 있죠. 자갸꽃. 그게 하나 이만하게 연꽃도 하나가 이만하게 아예 필라면 이만하게 피든가 아니면 잘 자라게 이렇게 여러 개. 이거 팝콘 얘도 팝콘 백원이 아니야. 미니 이쁘죠. 짤짤한 얘도 계속 피어. 피지 말라고 하는데 얘도 피어. 햇빛만 잘 들으면 계속 피어. 얘 내가 전에 한번 이 영상 나갔잖아요. 아, 아직 안 나갔구나. 이거 잘 키우는 방법. 어쨌든 팝콘 백원 이렇게 작아도 계속 피어. 계속 이름이 계속 피어. 어쨌든 이걸 내가 이만큼 와보셔야 돼. 이만큼 아니야. 가까이 와야 또 알리지지. 이만큼 와봐요. 아, 내가 한강 장돌뱅이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장반 왜 그럴까 그럴까. 내가 안 하라고요. 안 하라고. 자, 지금부터 목백원이야 있죠. 목백원이야 이거. 내가 지금 농원에서 제일 못난이 같습니다. 풍성하게 이쁜 것 같고 저 뭐 약 올리는 것 같잖아. 근데 요것은 왜 이렇게 꽃이 많이 떨어졌냐면 햇빛이 좀 이렇게 좀 같은 이렇게 농원에다 길르더라도요 빛이 잘 들은 데는 색깔이 진하게 이만해지고 막 꽃봉오리가 이렇게 이렇게 쭉 완전 저 벌집같이 있잖아요. 수국처럼 피고 얘가 자리가 좀 부족하고 물을 너무 많이 거기다가 물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많이 얘가 지금 꽃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는 물만 조심하면 아무튼 꽃도 잘 피죠. 여기 그냥 봄, 여름, 가을 꽃이 계속 피어. 그것도 겨울 있잖아요. 겨울에 실내가 햇빛이 잘 들어오고 우리 집은 영상 20도에서 28도 그 온도가 맞춰진다면 사계절 계속 피어. 햇빛 없는 데는 안 돼. 햇빛 없는 데는 사오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고 얘는 안 돼. 이게 막 웃자라 가지고 꽃 볼 생각하지 마요. 자, 이만큼 조금만 더 봐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는가. 여기 이쁜 거 봐요. 베고니아가 이게 네스 베고니아 있죠? 네스 베고니아인데 요런 것도 참 베고니아 종류 많아. 이게 꽃보다 이것도 이제 또 전에 한번 알려줬는데 요런 거. 이것도 아까 하나 어디다 갖다 놨어? 저거 향기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장미 베고니아. 그런 이제 향기 베고니아는 이제 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향기 베고니아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향기 베고니아? 향기 베고니아? 또 장미 베고니아 했는데 향기 베고니아가 한번 저 그거 향기 베고니아 좀 이렇게 좀 아시려면 장돌뱅이 이렇게 향기 베고니아 치면 쫙 나와요. 거기서 내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한번 올해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 어쨌든 오늘은 딴 얘기 좀 하고 먼저 가라고. 자 목베고니아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냐. 얘는요 베고니아 중에 제일 키기 쉬워요. 얘가 어쨌든 이만큼 또 좀 더 와봐야 돼. 알고나 키라 이거냐. 여기만 그래야지 내가 아 백원이라는 사오던가 혹시 백원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 있다든가 그러면 있잖아요. 얘가 목백원이야. 얘가 저 관엽식물입니다. 관엽식물. 이거 이제 꽃 색깔이 이렇게 햇빛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햇빛이 우리 집은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안 지나. 그러면 저 이제 연한 저 뭐야 초록하고 분홍색 섞인 게 피는 거고 다시 보고 햇빛이 진하면 이렇게 핀다고. 얘가 기후가 열대 우리 이제 아일대 이쪽 있잖아요. 브라질
필리핀, 뭐 아르헨티나 이쪽이 얘가 그쪽이 원산지요. 혹시 동남아 놀러 가신 분들 아마 이거 들 거지. 잡초같이 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 28도 사이거든요. 그 정도 온도면 진짜 잘 크고 꽃도 잘 피요. 햇빛은 하루에 조금밖에 못 보면 좀 전에 있죠? 연하고. 한 발 떠나도 하는 게 아니요. 햇빛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보게 되면 색깔이 진해. 핑크색 이렇게. 번식 삽목 있죠? 잘라가지고 물꾸지도 잘 되고 삽목도 잘 돼요. 성장이 워낙 빨래. 진짜 얘는 저 삽목 같은 거 못 하시는 분 하면 무조건 됩니다. 번식 삽목 있죠? 삽목할 때 저 물꺼질 때 5월부터 6월 사이가 딱 좋습니다. 이게 5월 6월 우리 집은 그냥 봄 여름 가을 따뜻하고 좋아. 사계절 다 해도 농원에서는 사계절 돼. 왜 그냥 그 적정 온도 맞으니까 1년 내 잘라서 오고 잘라서 오고. 그 대신 이제 요 자를 때 3분의 여기서 이 나무 전체에서 3분의 1만 커트합니다. 3분의 1만. 그렇지 않으면 얘가 힘들어해. 예? 고가시라. 그리고 입꽂이 있죠. 뿌리를 이파리로도 되고 요거 또 줄기를 잘라서 삽목 물꽂이도 잘 되고 다 잘 돼.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저 삽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삽목. 자 삽목. 자 이제 좀 내려봐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좀 내려옵니다. 자, 이만큼 내렸습니다. 됐어. 이제 삽목부터. 삽목이죠. 삽목은 초등학생에도 되고 중학생에도 되고 다 돼야. 가위만 있으면 돼. 요거 소독요. 저 깨쓰는지 한 번만 소독하세요. 소독요. 자, 삽목 방법. 자, 여기서 가지가 여기서 축 처진다. 하나 과하게 많아. 어떤 놈 잘랐다. 자, 여기서 하나 요쪽에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잘라줄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요.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서 뭐, 잘라갖고, 이렇게, 자른 자국 나죠, 이거. 여기. 고요? 가위?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자른데, 이거. 옆에서. 요놈 해갖고, 요놈 자르면 돼, 이렇게. 자, 여기서, 줄기에서, 마디 바위 위에, 여기 자르면 돼. 잘 잘려, 이렇게. 이렇게. 삽목. 그냥, 꽃은, 이렇게. 꽃은 따내버리고, 자, 꽃은 따내고,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 간단해. 입꼬지죠? 일단 먼저 입꼬지, 이렇게. 자, 입꼬지. 자, 입꼬지. 이렇게 놓고, 한 시간만 말리세요, 한 시간만. 통풍이 잘 든 밝은 방근에다 한 시간만 말려. 나는, 말리냐, 안 말리냐? 요것도 요대로 됩니다.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서 나온다고, 요거. 마디 있죠? 마디. 여기서 발근이 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갖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여기서 뿌리 나와요. 여기서 하고 이걸 밝은 데다 습기 없는 데다가 한 시간만 말리세요. 나는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해도 돼. 자, 물꽂이 여기다 이렇게 자, 컵에다 이렇게 놔요. 컵에다 놓으면요 요거 저거 햇빛에다가 칵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세요? 창가에서 햇빛이 살짝 지나가는데 너무 어두운 데 넣으면 안 됩니다. 밑에 물러버립니다. 이게 강압성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뿔을 발근을 시켜야지. 그냥 놔둬보면 물러버립니다. 책상 위에 깔끔한 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막습니다. 요것도 한 시간 말렸다 이거예요. 묶으지? 아무나 잘 돼요. 요거 이렇게 담그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담그면 돼요. 물 높이? 보세요. 물 많잖아요. 이렇게 패드 빼요. 여기서, 여기 밑에 있죠, 이거. 마디. 요것만 다, 담그면 됩니다, 이렇게. 좀만 더, 좀 더 따라. 자, 크기는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길러도 돼요. 이렇게 길러도 된다고. 잘 못 기르신 분들은, 이렇게 길렀다가, 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쫙 내려간다면, 이뻐요. 뿌리가 쫙 내려갔죠.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는 물을 잘 안 가려줘도 되는데, 여름에는, 환계 집안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집은 뜨뜻하게 돼. 어디 외출할 때는 에어컨 꺼버려. 돌아보니까 집이 찜통이야. 그런 집들은 물을 갈아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은 갈아줘야 돼. 우리 집은 그냥 여름에도 선선하고 겨울에도 아주 좋아. 그럼 안 갈아도 됩니다. 이렇게 물꽂이. 자, 이렇게. 물 다 됩니다. 뭐 또란물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지하수가 좋긴 좋아. 그리고 뭐 생선 먹다 바는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여기다 놓고 수돗물 하루만 물 떠놨다가 24시간 인 다음에 다 그 수돗물 소독량 날라간 다음에 하시면 돼. 이렇게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너무 쉬워서 뭐 알려주겠지. 자, 이놈이 이길로 갔다. 자, 얘는 분갈이는 시중에 사보시면 됐으면 2년을 하지 말라. 2년 하지만 요만한 거 사오든가 작은 거 사오든가 2년 하지만 여기서요 양분을 농업마다요 나도 길러봤지만 양분을 다 먹고 연양제 어쨌든 연양제 사오자마자 연양제 주지 마라. 예? 연양제 이게 대부분요 이거 베고니아는 대부분이 사오신 분들이 갖고자마자 이제 잘 알려주고 파시는 분들이 잘 알려주겠지만 이제 가서 갖고자마자 인사하니까 이제 물부터 줄 거 아니에요. 얘는 90%가 물음병에 죽여요. 물음병에 말려 죽이는 건 10%도 안 됩니다. 이 겉이 봐가지고 바짝 마를 때 여기서 흙이 끝에서 끝에까지 한 2cm가 마를 정도로 햇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기 햇빛 하루에 6시간 이상 보면 꽃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물은 아도 있잖아요. 안쓰러울 정도로 물 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집집마다 건조한 집이 있고 또 나무 여러 개 같이 키우는 집이 있고 그래서 물 주는 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고니아는 다른 화초 아일대 식물 있죠. 물 좋아하는 식물 있죠. 수국 요런 식물하고 같이 키우면 안 돼. 요런 제라늄 있죠. 제라늄하고 같이 키우면 돼. 옆에다가 제라늄하고 베고니아는 딱 맞아. 그냥 얘도 말라 죽는 것보다 물음병으로 많이 거의 90%가 죽이거든. 그러니까 안쓰럽적 정도로 물을 봐. 우리 집은 이 화분에 따라 틀려 환경에 틀린다. 봐가지고 겉이 바짝 말랐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라고 그때. 예? 그리고 햇빛을 너무 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구멍이 납니다. 뽕뽕뽕뽕 군역이 나. 어떤 분들은 이파리 군역이 난다는 건 그건 햇빛이 너무 적으니까 얘가 가운데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고 뭐 알려줄게 있어야지. 이거 분갈이는 사오자마자 저 6개월 동안 하지 마라. 그냥 길러라. 이렇게 킨 거 1년 동안 그냥 길러도 된다. 연양제 사오면 갖고자마자 물 주고 연양제 주지 마라. 왜 그냐? 연양제를 많이 줘도 얘는 망가져요. 망가지니까 갖고자마자 6개월 지난 다음에 1년을 거의 한 7, 8개월도 괜찮아요.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종합연양제 조금만 주는 종합연양제 일단 코트 있죠. 종합연양제 이거 이런 거 요 정도 화분이면 보면 알지만 얘는 화분을 큰 데다 심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어떤 분이냐면 화분이 크면 물을 주게 되면 빨리 이게 배수가 되는데 배수가 안 된단 말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물이 빨리 물을 줄 때는 흠뻑 죽어요. 그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너무 막 물을 많이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먼지가 날 정도가 그러면 한번 푹 준 다음에 30분 있다 한번 푹 주란 말이에요. 푹 들어가게. 그 다음에 물이 쭉 빠지게 얘가 바짝 마를 때까지 그렇게 키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식물하고 얘는 같이 길러 만든다고요. 다른 식물하고는 다른 식물 이렇게 물 좋아하는 거 요 이파리 벌써 햇빛에 이건 잘라줘야겠네. 요런 거죠. 이파리가 이렇게 노을에면 이게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렇죠? 한쪽 햇빛 가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놔두니까 이렇게. 노란 이파리는 빨리빨리 잘라줘야. 예? 연양제는 6개월 후에 예. 1년에 봄에 한번 주든가 가을에 한번 주든가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줘요. 한 20알만 했다 이렇게 20알 뿌려줍니다. 한 번만 줘요. 자꾸 뭐 주지 말고 백오냐는 연양제 줘서 많이 망가뜨리니까 이렇게 분갈이 너무 간단하니까 분갈이는 나중에 요 사오자마자 바로 헌다고 화분 큰 데다 옮기지 말고 그냥 요만한 화분에 사왔으면 요거 가지를 좀 잘라주고 요만한 화분에 다시 분갈이라고 말해요. 이거 빼면 간단해. 이렇게 빼니까 그냥 뿌리 자르지 마시고 예? 자르지 마시고 끝에 있죠. 끝에 요것만 이렇게 끝에만 제껴줘. 이렇게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배양도 조금만 넣고 갔다가 여기 있죠. 끝에 있죠. 요거 끝에 조금만 이렇게 겉에 채우고 여기다가 배양토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콕 집어넣으라고 집어넣고 세상 쉬운 게 요런 화분에다 키기 싫다고요? 그러면 사오자마자 분갈이를 이렇게 하시라.
분갈이는 요거 이제 구입해 왔다. 그러면 요 화분보다 조금 큰 거 있죠.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자, 화분 이제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이렇게 좀 세련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놓고 화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요 정도 크면 딱 좋아. 거의 비슷한 걸로 하세요. 비슷한 걸로. 너무 크게 심지 마세요. 네? 절대 백오냐는 크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가 그러면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올라이트 이렇게 섞인 것에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배양토가 나온다고요.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이런 요런 걸로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인조기잖아요. 코코피트는 이제 코코아 껍질 그걸 만든 거고 피트모스도 섞인 게 있다고요.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마사 대신 들어가니까 질석도 마사 대신 이렇게 배수가 잘 된다는 거 이게 요게 두 개가 잘 돼. 제올라이트는 이제 기능성 같이 비슷한데 요런 거 다음에 특집을 알려줘. 요런 배양토 그냥 싸고 양 많은 거 사와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닥에다 뭐 밑에다가 여기 걸음바지 밑에 넣고요. 밑에 여기 안 나오고 여기다 채우고 조금만 채워 조금만 채워. 이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잡으세요. 안 빠진다. 거꾸로 틀어라. 빼라. 남들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치고 네, 이렇게 살짝 치고 그리고 가위 모서리 있죠? 그것만 채워 이렇게. 모서리만 다 채워요. 이렇게. 채우면 그냥 뭐 꾹꾹 누르지 마라. 네? 꾹꾹 모서리 째요. 빈틈만 채워라. 빈틈만 채우면 돼. 빈틈만 다 채우면 돼.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사각 다시면 이쁘죠. 사각이랑 동그란 건 똑같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햇빛입니다. 하루에 3시간, 6시간 최하가 3시간이요. 근데 꽃색깔은 연해요. 6시간 거기다 만약에 하루 종일 너무 햇빛이 직사광선은 피하라. 직사광선 피하면 이게 갑자기 꽃시장에서 혹시 화훼단지나 꽃가게 사다 갑자기 확 갔다가 햇빛을 또 만진다. 햇빛이 여기 지나가면 한 1m 정도로 햇빛이 살짝 지나가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쫙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적응시켜라. 조금씩 이게 일주일 있다가 이만큼 오고 일주일 있다가 이만큼 오고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가야지 햇빛에다 쾅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 피부 망가지, 싹 망가진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갖고 오자마자 저 물 많이 주지 마라. 갖고 우리 집에서 적응시키란 말이에요. 적응. 예? 우리 얘를 이제 꽃가게에서 화훼단지도 사오면 그분 거잖아요. 내가 사오면 내 거야. 이제 망가져도 내 거고 잘 커도 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도 가게도 많이 해보고 집사람 꽃가게 됐지만 이건요 그 꽃가게에서 물은 언제 줘라 연양제는 언제 줘라 뭐 그건 다 정답이 없어. 그 집 환경에 따라 틀려. 이렇게 우리 같이 농원하는 사람도 농원마다 틀려. 근데 이제 농원에서는 그게 시설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역에 따라 틀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실내에서 이런 건 겨울에는 얘 온도가 영상 13도 미만 떨어지면 안 된다. 얘는 냉에 약합니다. 실내 바깥에다가 절대 안 된다. 사오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아라. 13도 햇빛 물은 다른 화초 만약에 똑같은 화분 크기의 화분이 있으면 다른 거 세 번 줄 때 한 번 줘야 돼요. 한번 집집마다 해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몸살 하겠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얘는요 회복이 잘 돼요. 성장도 빠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 화분이 작다고 큰데다 자꾸 옮기지 말고요 커트를 해줘라. 위에 밑에를 자꾸 커트해주면 위로만 큰다고. 그러니까 들쓰면 위에 커팅을 해줘요. 커팅을 여기서 꽃이 풍성 핀다고. 자꾸 이렇게 새순 나오면 밑에서 봐가지고요 커트해서 물꽂이하고 그런 식으로 재밌게 봐요. 참 재밌어. 쉬워. 쉬운 걸 어렵게 알려주는 게 힘들 죽겠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저 영상 돌려서 다시 보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갈 때 뭐라 하겠어요. 개똥네 소똥네 말똥이네. 백오냐 하나 사다가 1년 내 꽃봐요. 알았죠? 개똥이네 소똥이네. 아 가기 전에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보고 장똥이네 구독 구독하고 한번 해보라고 보라고 해봐. 가서 영상 그러면요 잘 알려준다고. 가요.